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1번에서 출제되는 이미지 복제 및 변형하기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찾잔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왼쪽에 이미지를 오른쪽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시고 현재 작업 이미지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자,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끌어내서 표시하겠습니다. 찻잔의 원형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찻잔의 위쪽과 왼쪽 이렇게 두 개의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엘리프티컬 마케 툴을 사용해서 원형으로 선택할 건데요. 자, 이때 위에 옵션바의 설정을 기본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설정을 바꿔놓았다면 여러분이 하시면서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간혹 생기실 겁니다. 자, 이때는요. 옵션바의 해당 이미지 해당 도구의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리셋 툴이 나오고요. 리셋 올 툴스가 나옵니다. 리셋 툴은요, 해당 도구의 옵션만 초기화하는 거고요. 모드를 디폴트 세팅으로 바꾸실 때는 리셋 올 툴스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에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되죠. OK를 클릭하시면 포토샵 설치하고 초기 옵션 값으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하실 때이 리셋 올 툴스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드래그해서 원형 찻잔 형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손잡이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짧은 다각형 형태로 선택이 용이한 폴리거널 라쏘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미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바의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외곽을 따라서 짧은 다각형 형식으로 끊어서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되었죠? 자, 이제 복제를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을 많이 사용하시죠? 자, 포토샵에서는요, 선택된 이미지 제자리에 레이어로 복제해주는 컨트롤 J를 많이 사용합니다. 명령어는 어디 있느냐? 레이어의 뉴의 레이어비어 카피입니다. 자, 레이어 확인해 볼까요?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면상에서는 선택을 표시하는 깜빡거리는 점선이 안 보이죠. 네, 백그라운드 눈 아이콘 꺼보면, 자, 레이어 상태로 찻잔 이미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자리에서 복제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을 할 거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에딧 메뉴의 프리 트랜스폼을 말합니다. 커다란 바운딩 박스가 생길 거고요. 자, 완성 이미지 참조하셔서 회전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바깥쪽에 마우스 위치하시면 회전하는 아이콘 생깁니다. 자, 드래그해서 회전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크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조절점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방법은요. 옵션바에서 WH, 현재 이미지에 너비하고 높이가 표시되고 있는데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Maintain Aspect Ratio 부분을 클릭하면 종횡비를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이동 도구 모양처럼 나옵니다. 자,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한쪽 수치가 바뀌면 다른 쪽도 비율에 맞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고요. 자, 또는 수치를 입력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94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양쪽 다 똑같은 수치가 들어갔어요. 자, 일단 옵션바에서 종횡비 제한에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로 조정을 하겠다. 이때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알면 훨씬 유리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랑 맞춰주시고요. 엔터를 누르시거나 안쪽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샷잔 위에 띄어져 있는 꽃잎 이미지를 복사해서 변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원형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요. 옵션 바에서 일일이 여러분이 조정하는 것보다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대괄호 점증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점증적으로 키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한번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옵션 바에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에 자동으로 클릭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키우시고요.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 조정해서 꽃 이미지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 상태를 만드시고요. 바운딩 박스를 조정해서 회전하고 그리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해서 배치하시고요. 엔터 또는 안쪽 더블 클릭입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 복사한 레이어를 바로 변형하는 겁니다. 자, 회전하고요. Shift 누른 채 모서리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다음에는 가이드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가리기는 컨트롤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